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반 업종과 특별 피해 업종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추석 연휴 전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업종은 지난해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씩 지급합니다. 특별 피해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며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에 상관없이 지원됩니다.